이 기계장치 같아 보이는 작은 부품은 권총입니다. 모듈러 권총은 다양한 길이의 총열과 슬라이드, 그리고 총몸을 취향과 용도에 맞춰 바꿔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개발되고 있는 현대형 모듈러 권총은 미국 총기법상 총기의 작동부에 해당되는 격발 유닛만 권총으로 등록이 되며 총번 역시 격발 유닛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해 격발 장치와 총열, 슬라이드 등을 바꿔 달면 전혀 새로운 총기로 컨버전할 수 있는 서드파티 컨버전 킷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권총 시스템은 정말 흥미롭네요.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을 독일이 만들었습니다. AR과 AK로 대표되는 돌격소총은 현대까지 주력 소총 시장을 대표하는 이 시대 가장 성공적인 총기군입니다. 그런 돌격소총의 아버지를 평가받는 소총이 있으니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 STG-44입니다. 최초로 돌격소총이란 뜻의 슈트룸 개베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소총으로 아예 돌격소총이란 말 자체가 이 총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돌격소총은 비교적 소구경형의 단하를 사용하는 자동소총이면서 보병이 사용하기 최적화되어 휴대하기 편한 총기를 부르는 말인데 1940년대 초에 현대 돌격소총의 정의를 세운 총기가 바로 STG-44인 것인데요. 비록 나치가 사용하면서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독일이 만든 모든 총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총기는 바로 이 STG-44가 아닐까 하네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허접한 기어난 총 M3 그리스건은 유명 자동차 회사 GM의 수많은 산하회사 중 신호등을 주력으로 만들었던 램프 디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염가형 기관한 총입니다. 그 생김새가 마치 차량 정비할 때 그리스를 주입한 기구와 닮아 그리스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M3 기관한 총인데요. 신호등 회사에서 총기를 만들었다니 무시할 수 있지만 프레스 공법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회사라 총기의 구조와 생산 공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뽑아낸 M3 그리스건을 생산하기에는 참 적합한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시회에는 신호등 회사도 총을 만들어야 하는 법이죠. 두 번 접히는 캐나다 샷건. 타이가 울버린 XM은 캐나다의 총기 회사 템가 암사에서 개발한 더비식 샷건입니다. 펼쳤을 때의 모습은 다소 길이가 짧은 펌펙션 샷건에 AR형 개머리판을 장착하는 다소 평범한 모습이지만 보통의 더비식 샷건이 한번 접히는 것과 달리 울버린 XM은 개머리판 한번, 총열 한번에서 총 두번 접히는데요. 이렇게 접었을 때 컴팩트하게 가방에 쏙 들어와서 아웃도어 사냥용으로 적합합니다. 한번 접히는 더비식 샷건은 많이 봤는데 두번 접히는 샷건이라니 이 역시도 낭만이라면 낭만이겠죠. 대한민국으로 망명에 성공했으나 김정은이 암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황정엽은 북한에서의 서열 2위까지 오른 북한의 최고위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북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 사상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며 김일성과 사돈관계일 정도로 북한의 핵심 인사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던 그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세습되면서 숙청당한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에 망명을 해왔고 대한민국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날선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0년 10월 10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날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진 날이어서 황정엽의 사망 뒤에 김정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황정엽의 사망에 북한은 쥐도 새도 모르게 더럽게 뒤진 황가놈이라며 길 바로미터가 박살난 논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언론은 정말 들을 때마다 어메이징하군요. 레브액션의 현대화 이건 좀 멋지네요. 레브액션은 리볼버와 더불어 가장 전통적인 총기의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그런 레브액션도 최근 현대화된 이른바 택티컬 레브액션 라이플이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피카티니 레일과 엠락으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하면서 실전성이 대폭 상승했으며 그러면서 기존 레브액션의 장점이던 고위력 산형용 라이플탄을 사용하기 편하면서 비교적 연사가 빠른 장점이 더해지자 총기 커스텀에 환장하는 택티컬 마니아들과 저지력 환자들 그리고 낭만헌터까지 포용하는 새로운 총기 장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생각할수록 장점이 많네요. 악명 높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해 백종원이 나섭니다. 얼마 전 국방부와 더번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짬밥이라 불리며 악명 높았던 장병들의 식사 메뉴 개선에 백종원 대표가 나서게 된 것인데요. 경영식당에 최적화된 레시피 개발과 전반적인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조리병들의 취업 지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학사 단계 시절 간부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군 급식의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인 만큼 군 급식 개선에 최적화된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열악하기 짝이 없던 군 간부 숙소 앞으로 신축 오피스텔 수준으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병사들만도 못한 숙소에서 지내던 간부들, 이제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낡고 낙후된 공동숙소가 아니라 에어컨과 세탁기, 개별 난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전 간부 1인 1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꽤 타당성 있어 보이는 것이 건물을 올리는 방식을 모듈러 방식을 채택해 빠르고 저렴하게 일관적인 퀄리티의 숙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늦은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간부 숙소 교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 시절 불편하고 먼지 날리던 목포, 이젠 이불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만능 목포, 분명히 유용하고 매우 실용적인 아이템이지만 문제라면 이 목포를 평상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목포 앞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로 바뀝니다. 아무리 목포가 만능 아이템이라도 요즘같이 미칠 듯하게 추운 날에 목포만으로 자기엔 정말 추웠는데, 앞으로 평상시에는 이불을 쓰고 기존 목포는 전술훈련과 전시에 사용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악명높던 짬밥도 뷔페식으로 개선될 전망인데요. 여러모로 긍정적인 변화 같네요. 드디어 대한민국군의 탄창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군이 사용 중이던 금속제 스타나그 탄창은 파손되기 쉬우며 탄을 바르게 올려주지 못해 기능 고장의 원인이 되며 관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최근 보급되고 있는 신형 페트로폴리머 탄창은 이런 단점을 싹 해결했습니다. 기존보다 매우 튼튼한 데다 투명 버전은 내부의 잔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된 팔로워로 탄을 제대로 올려줄 수 있어 기능 고장을 확 줄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져보았는데 패턴을 넣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감이 좋으며 국산 K계열 총기뿐 아니라 대부분의 AR에 잘 호환되는데요. 군에서의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많은 노력 끝에 나온 좋은 제품이니 최대한 빠르게 전군에 보급되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바뀌는 대한민국군의 단피바지. 우리나라 군이 실전적인 훈련을 못하는 원인으로 제일 많이 꼽히던 것이 도대체 누가 개발했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같은 단피바지입니다. 총기 조작에 방해가 되며 오히려 총기 분량을 야기시키던 단피바지가 드디어 바뀌는데요. 바로 신형 즉각조치 단피바지입니다. 이 신형 단피바지는 장착한 상태에서 모든 총기 조작이 가능하며 기존 단피바지보다 훨씬 진보한 형태의 단피바지로 사기 단피바지 사업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을 보기로 하는 기존 업체를 누르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결국 탄피바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지만 꼭 써야 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